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이슈는 로봇 산업입니다. 그중에 협동 로봇 시장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글로벌리하게 지금 인건비가 상승이 지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최저시급이 만 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중국, 베트남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쪽 시장들 또한 계속해서 인건비가 올라오고 있고 또한 계속 좀 더 정교함을 요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로봇이 필요해서 좀 반복적으로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일부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 가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로봇들이 음식을 배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한 공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해서 협동 로봇에 대한 침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로봇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인건비를 대체하기가 부담스러웠었지만 연 단위로 감안을 했을 때 인건비 대비 협동 로봇 설치비가 인하가 되면서 침투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제조 공장의 운송이라든가 협동 로봇이 침투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러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공급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국내 대기업 이하 및 함께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크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물론 전일 강하게 상승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부품을 내재화하면서 생산 비용을 약 34%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로봇에 대한 부품들은 감속기라든가 일부분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수입도 하고 있지만 내재화하면서 국내 협력사 쪽에서 제재도 하고 대부분의 부품들을 내재화하면서 기술력을 좀 더 내재화하고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삼성전자가 올 초에 지분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속 투자를 하면서 지분 투자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을 보이면서 비용에 대한 자금에 대한 부담감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일 삼성그룹 쪽에서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음식 제조 시설에도 로봇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한 캡티브 마켓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침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로 형성이 되면서 다른 거래처들을 뚫고 가는 데는 좋은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시장으로 지금 협동 로봇이 국내 선점을 했을 경우에는 해외 매출로도 이런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서 협동 로봇에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기업들이 삼성과 한화, 두산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상장 심사가 통과가 되면서 상장 준비가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다시금 비출을 주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 관련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